안녕하세요. LF의 자유 게시판 MC 제이크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일어나서 한번 천천히 박수. 오. 다크블러드 앨범 활동을 너무 무사하게 너무 잘 맞춘 여러분들께 돌리는 박수입니다. 아, 라운드 오브 어플라우즈. 오. 네, 블러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어쩌면 저희보다 더 숨 가쁘게 달려와 주신 엔진분들 위해서 드리는 박수입니다. 박수를 치면 손에 바이러스 없습니다. 아, 다들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야, 어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온 엔작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 사연 영상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오, 혹시 이것도 약간 음성 변조 되나요? 누구야? 선우 형이네. 딱 봐도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딱 봐도 선우 형인데. 저거 마인크래프트 저렇게 또... 모자이크 하는 저 정도까지 해야 돼요? 마인크래프트 아니에요? 저 마인크래프트 저 허노시야? 저는 귀티 스타크래프트가 나는 비티 부티가 나는 그 뭐야? 전 잘 모르겠는데 비티 부티 나는 기? 요즘에 김모씨가 MBTI가 ENFP에서 아, ENTP 같은 면모도 살짝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보합니다. 누가? 어, 아, 꺼졌어요! 아, 컴퓨터, 아예 TV도 동일 안 하네. 요즘에 그 F의 면모는 솔직히 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봐봐, 쉽게 안 보네. 20년 전대로 살면서 변했던 적이 없어. 네, 사실, 첫 번째 제보 네,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 제이에 대해서 얘기했나 봐. 제가 T로 바뀌었다는 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엔진분들이 약간 인정을 안 해주세요. 아, T로요? 네. 아. T로 바뀌었다는 좀 많이 바뀌...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 제가 해볼게요. 오케이. 나 힘들게 돈 모아서 아이패드를 샀어. 야. 라고 이제 친구가 말하면은 무슨 생각과 무슨 리액션을 할 것 같아? 왜? 잘 샀네. 돈 어떻게 모았어? 그래? 그 최신 거 샀어 이런 거. 어, 아이패드 뭐 샀어? 이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되고 만약에 예쁘면은 이제 아, 그래, 공감과 공감은... 감정에 대한 반응이 있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냥 저도 잘 샀네라고 하면 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근데 난 이 질문이 뭐 마치 티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맞아요. 아, 그건 약간 그건 아니죠. 약간 편견이 있어. 편견. F는 약간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광역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다고 생각해. 너무 가스라이팅. 뭐 선우도 이성적일 때가 있고. 어, 맞아요. 나머지 이제 T 친구들이 이제 감성적일 때가 있고. 그치, 맞아요, 맞아요. 인정? 그런 거 같아요. 패스! 사람이 사는데 공감은 해줘야죠. 패스! 그렇지. The MBTI! 거기서 뭐... Still? MBTI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즐기는 거 네, 즐기면서 네, 그냥 놀이지, 놀이. 이렇게 즐기면 됩니다. 저희 F 여러분들도 너무 잘 즐겼어요. T도 사랑하고.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다음 사연을 바로 가볼까요? 가봅시다. Let's go. 티머시? 오랜만에 인대결을 하니까 주제가 다양하네요. 갑자기 T가 아니라 과연 IT다 IT. 어. IT. 아 근데 어떻게? 야 다음 사람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 어지래 어지. 이러고 바로 니키 아니야? 제형 머리 라인 헤어 라인 딱 제형이네. 나가도 초롱마당. 뭐야 저게? 초롱미담? 뭐야 저게? 뭐랑 초롱마담? 저도 그거구만. 또 메이플 스토리네. 메이플 스토리네. 요즘 맞아? 그런 거 같은데. 뭐가요? 생각 초롱마다 말고 또 기타 얘기하네. 야, 저 너무 다 제인데. 아니 근데 아니 뭐 본인 홍보하러 나오셨어요? 이거 자랑이잖아요. 진짜. 자기 자랑. 아, 기타리스트예요. 기타리스트. 근데 뭐요? 공연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요. 어, 앵글 손 보여줄까? 말이 떨린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다. 왜 이렇게 조조한 손이야?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이야. 아니, 손톱이 누가 봐도 제이 형인데? 겁나 똥글똥글해. 한쪽은 빵꾸 나냐? 매력이 귀여워. 아니 이거 손톱 이거 뜯은 게 있어. 어, 제이 형 항상 손톱이 짧아요. 절차에 기타를 하고 있다. 빠진 친구가 또 있거든요. 네, 또 기타 얘기하면 미모스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맞아요. 300번 한 거 네. 같은데. 네.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해달라고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야외에서 한 무대가 처음은 아니지만 뭐 그 페스티벌 느낌의 무대는 처음인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 분위기를 잘 달궈주신 제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요? 아, 네.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내년에도 뭐 이런 공연이 좀 더 많아서 저희 나이프의 다른 색다른 매력을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형님 밴드 정도 해갖고 뭔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라이브 밴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 맞아요. 그 느낌이 있죠. 무대 구성 자체가 우리가 완전 준비를 돼. 왜 그러시죠? 제이가 그 중간에 그걸 해줘서 조금 그래도 다른 평소와 다른 무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그걸 기점으로 뭔가 변화를 많이 줬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제이가 또 최근에 기타 샀더라고요. 제 사실 제이가 통하는 거 들었어요. 제이 형이 약간 뭔가를 사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봐요. 찾아보고 얘기도 많이 해요. 갖고 뭔가 그거에 자기 합류할 시간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저희한테 먼저 말을 해줘요. 야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무슨 역사가 있는 나무 자기 합류가 필요하다니까. 너 원래 쇼핑은 좀 맞아. 자기 합류가 필요해. 합류를 남한테 남의 합류예요. 그러니까 제이 이제 원래 이제 공부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한 남을 알려주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 합류도 더 남한테 하면 더 이제 두 배로 합류하고 공부했으면 잘했겠다 제이. 제이 형이 하는 거 이제 쫑기 합류하러 갑시다. 다음 사연도 바로 한번 가보셔야 돼. 어? 성훈 형이다. 성훈 형이 뭐? 뭐야? 아 이거 저 아닌 것 같은데? 정훈인 것 같은데? 어? 성훈인 것 같은데? 어? 제이크인가? 아 이거 성훈 형이다. 제이크인가? 난 저렇게 안 앉아서 어 처음으로 좀 헷갈려. 아 제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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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친구. 와 제이 형 좋겠다. 영원한 친구 생기고. 아 친구 있어.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 와 친구가 있었어. 행복해. 감동이야. 근데 지금 진심이에요 제이야. 진심. 아 나 안 준다. 오 진심이네. 오 만들어주고 왔어. 깜짝 놀랐어. 제가 마지막 전화였는데 거의 못 자고 다음 스케줄을 가면서 조금이라도 웬일로 뭐 멀쩡하게 하고 자라 이런 느낌을 잘 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섞어도 안 된 줄 알고 엄청나게 거절을 했지만 깜짝 놀라게도 새 거로 갔다 깜짝 놀라게도 급하게 나. 영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어를 안 했어. 영어로 해도 오히려 약간 섞은 거 같아. 그 대신을 지우고 했나 봐. 헤어가 있어. 헤어지. 오, 그래도 따뜻한 친구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그냥 뭔가 몇 년 만이냐? 베풀고 싶은 느낌. 몇 년 만 이런 걸 처음 봤나? 아, 인사에 크게 나왔다고. 쫑영친. 사실 이게 성훈훈훈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성훈훈훈한 얘기. 아, 성훈훈. 새 걸로 또 그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10개씩 갖다. 아니,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게 더 신기하다. 근데 이로 새 걸로 갖다 준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얘가 그 자매 진심. 딜레이를. 난 진짜 자면 진심이지. 전 사실 너무 혼자 마지막 하니까 외로워. 아, 그쵸.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 외롭다기보단 외로워. 외롭고 힘들어. 외롭고 힘들어. 되게 따뜻한 얘기였죠? 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어. 훈훈하다, 훈훈해. 훈훈하구만. 성훈하다. 성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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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다. 어, 엔진을 사랑하는 남자. 엔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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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훈이 같아. 엔진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엔사나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다. 제가 이번에 와, 거의 동굴 보이세요. 제 무라 사연을 이제 깨끗이 끝났으니 나였으면 좋겠다. 오이즈리 너를 조금 나네.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오이즈리 너? 그렇게 오이즈리 너는 오이즈리 너 진짜 번째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서 나 그냥 팬분이 물어봤는데 그냥 의주라고 했어. 의주. 아, 잘했잖아. 의주. 너무 착한. 의주 그냥 리더 아니야? 의주. 그냥 리더십이 있잖아. 의주라고 했어. 아 제이 형이 지금 공이즈 리더예요? 이렇게 마지막은 그렇게 끝났어. 아 그래요? 제이? 네. 제이가 서울인데요? 아니 왜 이걸 보여주세요? 우리 다는데 인맥이 보존되지 않는다. 이거 싶어라도 살짝. 아니 근데 이게 공이즈만은 아니고 팀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약간 리더 역할이 들어오면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사실 셋 중에는 제가 리더에 가장 어울리긴 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난 솔직히 제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본인 할 거 다 하고. 약간 리더가 됐다. 정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둘째예요 저희 팀에. 사실 우리 둘보다 내가 나이가 많은 거야. 거의. 그러니까 11월 12월. 맞아. 생각. 너가 많이 나 나이 많아. 네. 열심히 할게요. 닉네임 벨트 풀고 가니까 뭐 먹기. 벨트 풀고. 벨트가 풀려? 아니 풀고. 일단 정원이고. 니키 어떻게 알았어요? 니키가 오래잖아요. 우리가 이미 크잖아요. 말투가 근데 말투가 저 뭐잖아요 이런 거 뭐잖아요. 귀엽더라고. 먹는 게 귀엽다. 너무 로맨틱하고 설레니까. 전날 허니콤을 먹었는데. 이거 이건 너무 감사하다. 이거 얼굴 너무 신상 공개인데 이거 고소당해요. 아 닉퓨리. 오 닉퓨리. 진짜인데? 닉퓨리. 닉퓨리가 뭐예요? 그 어벤져스 만든 사람. 니키 플러스 오리 플러스 퓨마. 니키는 오리예요, 퓨마예요. 퓨마. 퓨마예요. 근데 피마는 왜 피마가 된 거야? 네 머리 색깔이 그거를 너무 오리네. 피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오리는 니키 입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아. 퓨마 점이 많으니까. 퓨마는 왜? 아 진짜 그래요? 아 진짜 그것 때문이야? 아니 추측이야. 퓨마는 점이 없어요. 아기 때 있어요. 있어요. 아기 때 있어. 아 퓨마. 아 그래서 아기 퓨마였다. 아 너가 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아 얼굴이 퓨마상. 아 얼굴이 닮아서. 아니, 니키가 메이크업 하면 퓨마가 되고 나무 먹고 일어나면 오리가 되는 거야. 인투와 인투할 때 진짜 인투할 때 오리 그때는 진짜 진짜 제가 센터였는데 그 전날에 감자튀김 김을 세게 먹고 감자튀김 먹고 김을 먹고 그렇게 많이 부는 사람 근데 그때 몰랐대요 니키가 그 짠 걸 먹으면 붓는지 몰랐대요. 저도 몰랐어. 아, 모를 나이네. 막 무슨 숟가락 막 눈에 대고 있었는데 맞아 그 숟가락 올려가지고 진짜 웃겼는데 냉장고에 넣은 숟가락 근데 진짜 많이 부었었어. 진짜 많이 평소에 있을 때 오리 무대할 땐 퓨마. 네, 사연자분이 요청을 한 게 또 있습니다. 니키가 먹고 본인이 멋있게 쓱 한번 따라달라고 했네요. 그냥 닦아달라고 했죠? 닦아달라고. 올 따라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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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자신감이야. 한국어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나 배워. 한국어는 자신감! 자신감! 영어도 그래, 영어도. 영어 자신감이지. 영어도 자신감. 영어 자신감 배워. 한번 해주시죠. 5, 6, 7, 8, 6. 와우. 네. 어, 머리가 머리가 그러니까 데뷔 초 제이 형인데? 어 진짜 동생이 어 근데 오 동생 같아 진짜 그러네 데뷔 초 동생 수정 안 보고 찍어도 되겠다 엄마한테 내가 사실 저희가 아 이거 올게 왔구나. 미안했어. 앞에는 뭐 미안. 슈퍼바라고 했다. 미안한 척하는 이제 슈퍼. 아 고맙다. 왜 안 해줘 이런 줄 알았네. 고맙. 포스야? 내가 찾아야겠다. 후추할게. MLB 가야지. 후추할게. 이제 한 개도 안 됐어. 한 개도 아 제가 안 됐다고? 어. 원래 프로는 자기 장비 사지 않아요. 아니 사요. 활동도 이거 뭐지 글러브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이크한테 너무 고맙고 요즘 잘 안 해주는데 아 요즘 해달라고 일부러 말했나 보다. 요즘은 제가 좀 해주잖아.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줄을 앉아 있는 게 은근히 힘들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훈훈하네요. 성훈. 잠깐만. 뭘까요? 저그야? 사람 보는 목사 그런 거. 제가 이제 공박사입니다. 지금 시작할 거. 건너편 호주에서 온 막천재가 아직 제이크 씨가 저랑 요즘 비트 만들기에 아 그래서 그 호텔에서 같이 작업하고 공유하고 즐기는 걸 너무
뭐라는 장난 아시나? 왜 등 목소리 두 개 나오는 거야? 아기 아니 제가 비트 만들고 기량도 혜지가 요즘에 자주 음악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하나 자신감을 갖다. 제가 이걸 글을 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니키랑 뭐 제이크랑 셋이서 요즘 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해서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런 희망적인 좋아. 진짜 훈훈한 사연이었네요. 이번 편은 훈훈하네요. 네. 사실 뭐 막 만들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재미로 시간 나면 그냥 재미로 북치고 막 치고. 근데 뭔가 그 솔직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장비가 한정적인데 그 그런 좀 알뜰하게 가져가서 재밌어 나 이제 심들도 사는 게 좀 재밌더라고. 고퀄리티고 생각보다 Coming soon. 예. 오 예. 오. 아 이름. 이러면 뭔가 곧 진짜 곧 내가 나와야 돼. 그건 아닌데 우리한테 좋은 건데 언젠가 오겠죠.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정말 와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소식인 것 같아요. 다들 어땠나요? 오랜만에 엔작에 멤버들 이런 얘기도 듣고 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도 모르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많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야구 파이팅 훈련 잘 시켜드릴게요. 오케이 정원 씨 네 활동 너무 재밌었고 이번 투어 기회 많이 해주시죠. 오, 페이트. 렛츠 고. 페이트. 이번 활동 너무 다들 멤버 수고했고 정말 페이트 앨범 아 페이트 투어 is coming soon.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NF는 자기 아 자유 소개. 아, 자기야. NF는 자유 게시판 이렇게 익명으로 소통하는 거 너무 재밌고요. 사실 저희가 활동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뭔가 기억날 때마다 리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투어도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갔었잖아요, 투어를. 게다가 이제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멤버들도 뭔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정확히 알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분들이 되게 기대할 만한 그런 투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오메가 오메가 또 오랜만에 엔자기에서 정말 재밌었고요. 투어 화이팅! 활동 너무 다들 고생 많았고 뭐 엔지니어분들도 저희랑 스케줄 때 같이 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뭔가 저희가 힘들 때 함께 힘듦을 같이 나눠주셨는데 이제 보답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분들과의 운명 페이트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엔진도 같이 스케줄 같이. 거의 같이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네, 투어 전까지 엔진도 조금 에너지를 비축시켜주세요. 엔진도 공백기 그래야 투어 때 또 그쵸. 또 열심히 즐길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 분들 이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에피소드와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엔진도 그때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NF은 자유 게시판의 MC 제이크와 NF이었습니다. 안녕. 안녕.